안녕하세요, 란쟁이TV입니다. 오늘은 어머님을 모시고 예, 경상도 진주 부근이죠. 진주 부근 예, 여기 이쪽은 명석과 태평면 태평면이라는 산입니다. 진양호가 있는 예, 그 주변에 산을 탐난을 하고 있고요. 탐난 중에 저기에서는 성벽같이 쌓은 그런 자리도 있는데 난초가 유독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쪽 산지가 조금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석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진주 나 경상도는 난초가 조금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자생을 조금 충청도보단 충청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가능성 있는 난초들을 조금 많이 찾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생강 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난초들이 있다면 좀 찾아보려고 탐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후벼진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멧돼지들이 지금 난초 멧돼지들이 난초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후벼놓고 하는데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밀도량이 좋은 쪽으로 지금 타보고는 있는데 아직 많은 개체의 난초는 못 만났습니다. 이제 군락시를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군락시는 못 만나고 열심히 탐낭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아, 저희 엄마는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시네.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자, 그럼 또 다른 곳을 또 이동하면서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행 중에 아유, 햇빛이 역광이라 잘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수전 기업이네요. 수전 기업 대주지만 이거는 수정 3반인 것 같습니다. 수정 3반 수정기가 엄청 많고요. 대주인데 아, 엽성이 역시 괴물 엽성이네요. 수정기는 수정 이런 수정기가 많은 데에서 네, 수정 3반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런 기업이 수정 중투로 예,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투촉이 올라왔어요. 투촉이 올라왔는데 와, 이거 엽성 역시 수정기는 괴물엽성이에요. 3반은 맞습니다. 3반은 네, 요거는 대주라 이쪽에도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대주여도 요거는 분촉을 해서 만든다면은 수정 단엽이나 예, 그런 개체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완전 괴물입변입니다. 아쉽게 꽃은 안 달렸지만 한번 배양해볼 만한 난초네요. 수정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센데요. 자, 이렇게 진주 오늘은 이제 진주 쪽인데 이 진주 쪽은 난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탐난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산에 난초가 좀 있긴 합니다. 첫 스타트가 이제 수정을 채란을 하겠지만 좀 더 좋은 개체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정기가 다분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난초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오늘은 난초 꽃 피어 있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근데 보추나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잎들은 산반성이 있는데. 보추나도 이뻐요. 이쪽 산지는 많은 분이 벌써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난초들이 꽃들이랑 이런 걸 보시려고 많이 다녀가셔서 빨리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보추나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생강근 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한 100여 촉 이상은 좀 있어 보입니다. 100여 촉 이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자꾸 요즘에 생강근 자리를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막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그러다가 올해 오늘 한 군데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오늘 기분 좋다고 난초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생강근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는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자리는 뭐 입변이나 뭐 단엽성 변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우선은. 근데 이제 무늬나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되네요. 무늬 같은 거는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입변으로 보여지는 개체들이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변 자세가 좀 갖춰져 있는 그냥 개체들입니다. 아, 이거는 산반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 입은 아주 좋네요. 입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생강촉이 아니네요. 생강촉은 아닌 것 같고. 생강근으로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네요. 아,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글지글하네요. 지글지글해. 변이 상당히 좋고요. 타겹도 그렇고 변 마무리나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도, 요 개체도 지금 두 촉짜리인 것 같아요. 신화를 하나 올린 것 같고요. 근데 잎들은 애매하지만 이 끝을 보면 산반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지금 벌레가 먹긴 먹었는데, 아, 좀 산반의 가능성은 많습니다. 요 두 개체는 지금 두 개체들. 그리고 잎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두 개체는 한번 모셔도 괜찮을 만한 종자예요. 근데 햇빛이 여기가 좀 드는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장하면서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촉, 두 촉짜리인데, 변 마무리는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좀 봐줄 만한 개체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무늬가 들어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변들은 짱짱하네요. 좋아 보입니다, 변들은. 이런 게 지금 영상에 담는 요 개체는 산반일 확률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 입장 모촉도 입장이 3장짜리입니다. 3장짜리고 이제 비치색에 가깝습니다. 비치색에 가까운데, 이 산반 개체들이 보통 이 잎 끝으로 거치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산반이 표현은 잘 안 돼요. 표현은 잘 안 되는데, 잎 끝으로 거치가, 톱니 같이 생긴 이 거치가 잎 끝으로 많이 몰립니다, 산반 같은 경우들이. 우선 끼만 보입니다, 끼만. 여기서는 한 세 개체 정도는 다른 지역이라서 한번, 대항에 이제 좀 습하게 하면서 산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엽은 아주 좋아요, 엽성은. 산반성이 있긴 한데, 한 두 개체 정도만 한번 모셔볼 만하네요. 저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좀 진주 쪽으로 좀 멀리 왔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또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